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아이폰이 버벅거렸을 때 어떻게 하면 메모리를 제거해서 더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는 현재 아이폰 X를 사용하고 있는데 며칠 전부터 갑자기 엄청나게 버벅거려졌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엄청나게 버벅거려서 제가 차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 애플 카플레이도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선을 꽂고 내비게이션을 꽂으면 작동이 거의 하지 않는, 이렇게 버벅버벅버벅 거리면서 움직이는 거 있죠.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서, 그 다음에 어떤 앱을 실행했을 때 움직이지도 않고 뭐 이것저것 다 해보고 뭐 올려보고 홈화면으로 가보려고 해도 안 가지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앱으로 전환하려고 해도 안 되고, 이렇게 볼륨 업하고 끄는 거 해도 꺼지지도 않고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 가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안 되던 것이 한 번에 막 웹도 전환되고 막 꺼지고 막 그런 것들이 한 번에 막 그렇게 되면서 이거를 가서 수리를 받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수리를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가지고 계속 검색을 해보다가 알아낸 방법인데, 바로 아이폰 X, 홈버튼이 없는 XR이나 XS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제품들 어떻게 하면 메모리 리프레시해서 다시 처음에 사용하던 것처럼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알아낸 그런 방법인데, 일단 설정에 들어가 줍니다. 설정에 들어가 주신 후에 그 다음에 일반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손쉬운 사용이 있습니다. 손쉬운 사용 클릭하신 후에 여기서 어시스티브 터치라는 게 있어요. 어시스티브 터치, 이거를 켜줍니다. 이거를 켜주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이런 홈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이 홈버튼 꼭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다시 일반으로 나가셔가지고 맨 아래쪽 부분 보면 시스템 종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 종료 부분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볼륨 업이랑 그 다음에 이 화면 끄는 버튼 두 개를 사용해서 그 화면 종료하는 걸로는 해결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일반에서 맨 아래쪽에 시스템 종료 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종료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밀어서 전원 끄기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때 어시스티브 터치가 여기 작동이 되어 있죠. 이 버튼을 꾹 누르고 있습니다. 꾹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몇 초인지 재보지는 않았는데 체감상 20초, 30초 정도 누르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누르고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꺼지는 화면이 사라지면서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메모리가 리프레시가 됩니다. 메모리가 리프레시가 되면서 다시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정말 꿀팁이죠. 다시 사용을 하셨다면 뭐 자주 메모리를 제거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꺼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시 손쉬운 사용 들어가셔가지고 어시스티브 터치에서 다시 끄기를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해주게 되면은 저는 지금 리프레시하고 일주일 동안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원래 처음에 사용하는 것처럼 다시 빠르게 됐다는 거. 그래서 너무 아이폰이 버벅거리거나 할 때 홈버튼이 없는 X 제품이라든지 아이폰 XR, XS, XS Max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메모리 다시 재부팅, 메모리를 다시 제거를 싹 하고 깨끗하게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팁 알려드렸습니다. 좋은 정보 얻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시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